쉬는 시간에 또 이제 2차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제 이번에 평가원 선생님이 이번에 이제 오늘이 다 면접이잖아요. 면접이라 놀이 관찰 우리 면접에서 다 해봤거든요. 놀이 관찰 다문화 이거 나왔대요. 그래서 다문화도 우리 그 전체 강의에서도 많이 해봤고 개인지도 문제로도 많이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나중에 1차 붙고 나서 막 집중 훈련했던 그런 문제 안에도 이제 되게 많이 들어있었거든요. 아마 이제 2차를 쭉 들으셨던 선생님들 많이 계신데 풀어본 문제도 잊어버리고 이제 지금쯤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많죠. 자,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착 이렇게 막 엄청 이렇게 예민해져가지고 다 기억이 나거든요. 그래서 지금 뭐 선생님들이 오늘 어쨌든 1차 막 역량껏 기량껏 다 하셔 2차 기량껏 막다 얘기해갖고 너무 신난다고 저한테 이제 막 연락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수업할 때 이제 전화기를 비행기 모드로 꺼놓거든요. 이제 시간만 켜놓고 근데 이제 비행기 모드를 키니까 막 부재중 전화 엄청 찍혀있고 이제 제가 키자마자 전화 많이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전화 받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네요. 자, 그래서 남 얘기가 아니고 이제 다음에 바로 선생님들의 얘기고 지금 저한테 막 전화하시는 이 선생님도 불과 몇달 전까지 되게 힘들게 공부했어요, 다들. 자,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또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합격이 먼 곳에 있지 않아요. 진짜 열심히 이렇게 확신을 갖고 했던 분들은 다 붙었어요. 그러니까 풀타임 선생님들도 많이 붙었고 또 일병행 선생님들도 많이 붙었고 각자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더구나 이제 1차든 2차든 제가 해드리는 게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. 자, 그래서 진짜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제 지금 이제 1월인데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조금 필요해요. 그리고 이제 저하고 공부 계획도 짜고 좀 이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1월에 또 1월이 사실은 제일 머리가 맑을 때이기도 해요. 이제 가다 보면은 중간에 슬럼프 이런 게 이제 한 번씩 쭉 가다가 푹 이런 게 있잖아요. 그것만 여기 푹 떨어지는 거 요것만 조심하세요, 몇 번.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장 쌩쌩할 때거든요. 그래서 공부 리듬을 만들면서 서서히 해나가시는 게 좋은데, 이제 막 너무 무리하면 지쳐서 중간에 관둘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, 내가,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 있잖아요. 혹시 선생님들이 생각했을 때나막 힘이 남아돈다, 막 쌩쌩하다 이러면 지금 하시는 것보다 한10% 내지 20% 정도는 살짝 공부 시간을 늘려도 괜찮아요. 그러다가 다시 제자리 돌아오면 되니까요. 자,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쌩쌩할 때예요. 근데 공부를 하나도 안 했던 분, 올해 이제 처음 시작하는 그런 선생님들은 막 시간이 많아도 10시간씩 이렇게 못 해요.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시간만큼을 꾸준히 하시는 거고, 또 이미 공부 습관이 막돼 있는 분들은 지금 쌩쌩할 때니까 놀았잖아요, 이전에. 근데 막 수험 기간 중간에 막 너무 힘드니까 지금 공부를 좀더할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나는 공부 습관도 돼 있고 쌩쌩하다 이러면 지금 공부량의 10%나 20%를 늘려서 쫙 지금 땡겨도 괜찮아요. 그리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무리하지 말고 공부 습관 만들기부터. 그래서 1시간, 2시간 무시하지 마시고 30분씩 늘려가는 거예요. 자,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